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이름도 맞추는 거예요? 당신의 이름은 오수진이고 25살이고 방송연예를 전공했고 하실 있는 일은 피팅 모델. 저의 이름은 김지한이고 26이고 경영학을 전공했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영어 통역입니다. 토익 보셨어요? 네. 900 이상인가요? 만점이에요. 토익 몇 점이세요? 아, 저는 토익을 본 적이 없습니다. 있는데 네. 없는 척 하셨어요? 없습니다. 그냥 없어요. 네. 아, 그냥 없어요. 왜 방송연예 쪽이라고 생각하셨어요? 이미지도 되게 깔끔하시고 네, 방송 쪽이랑 되게 어울린다고 생각을. 당신의 이름은 최민준이고 25살이고 패션 디자인을 전공했습니다. 지금 하는 일은 모델입니다. 아, 네. 저는 이재석이고요. 아, 네. 93년생 28살이고 제 전공은 경제학과입니다. 연기자 하고 있습니다. 아, 경제학과 전공하셨는데 어떻게 하다가 연기자 하게 되셨는지. 경제학과 사실 그냥 성적에 맞춰가지고. 네. 왜 모델 쪽이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깔끔한데 약간 힙하다고 생각했어요. 아. 머리도 그렇고 모델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가 아닐까 싶어서. 신경 많이 썼습니다 오늘. 네. 제가 그러면 다음 룩으로 갈아입어 볼까요? 네. 아, 제가 너무 대충 입고 온 것 같은데. 아니에요, 화사하신데요? 훨씬 더 화사하세요. 감사합니다. 와, 너무 어려운데요. 지한 씨는 갤러리 데이트를 좋아하실 것 같고 명동 같은 사람 많은 데를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고. 저는 카페 데이트 좋아하고 사람 많고 시끌벅적한 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액티비티를 하는 데라면 달라요. 그러니까 같이 액티비티를 한다면 괜찮은데 그거 이외에는 조용한 카페 같은 거. 그러면은 데이트하실 때마다 옷을 좀 다르게. 네, 한 개밖에 못해서 아쉬운데. 이재석은 시끄럽고 활발한 데이트를 싫어하고 조용한 집 데이트를 즐겨한다. 저는 신선하고 새로운 데이트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같은 데 계속 가면은 좋은 사람이랑 간다고 해도 재미 없지 않을까요? 재밌을까요? 오래 연애하면은 계속 새로운 데를 찾아다니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좀 새로운 맛집 같은 거 가는 거 되게 좋아하고 제 리스트가 진짜 많거든요. 저도 근데 리스트 있어요. 일단 공유 같이 해서. 네. 이재석은 외적으로 김고은 닮은 사람을 좋아하고 활동이 불편해 보이는 패션 스타일을 싫어한다. 저는 좀 하얀 분을 그냥 좋아하는 것 같아요. 좀 단발 머리를 좋아하는 것 같고. 저도 얼마 전까지 단발이었는데. 근데 굳이 이상형이뿐이니까. 네. 김지한은 투머치한 패션 스타일을 별로 안 좋아하고 마동석 스타일을 좋아한다. 저는 그 오도환 배우님 같아요. 선이 굉장히 날카롭고 눈도 약간 찢어지고 이런 스타일 좋아하고 알록달록. 알록달록. 괜찮을까요? 난 무난한 거 좋아해서. 저 괜찮을까요? 갈아입고 올까요? 아니요. 맨투맨이 아니라 다행이에요.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이건 예쁜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질문 네. 해볼까요? 이재석의 가장 긴 연애는 4년이고 가장 짧은 연애는 1년이다. 주로 지겨움 때문에 이별한다. 4년인 거 맞아요. 네, 진짜 4년 만났고 그리고 짧은 연애는 3개월? 지겨움 때문에 권태가 맞는 것 같아요. 반복적인 거 싫어한다고 하셔서 만약 오랜 연애를 끝낸다면 네. 지겨움 때문에 끝내시지 않을까 싶었어요. 아니 근데 4년 만나면 지겹다고 좀 쉽게 얘기하면은 하긴 힘들 것 같고. 그렇죠. 복합적이죠. 지한 씨의 가장 긴 연애는 네. 2년, 짧은 연애는 6개월. 주로 헤어지는 거는 사생활 침해. 저는 제일 길게 만난 게 4년 좀 넘었고 제일 짧게 만난 게 2년? 그렇게 두 번밖에 안 해봤어요. 아, 진짜요?
워낙 신중하게 만나서 잘 헤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헤어지는 이유가 생기는 거는 네. 연애도 중요하지만 상대가 너무 연애가 전부인 것 같이 보일 때 좀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집착하는 스타일 별로 안 좋아요? 네, 저 연락도 잘 못해서. 카톡하는 텀이 네. 얼마나 되세요? 하루에 두 번 정도 하긴. 남자친구랑? 제가 뭔가에 오롯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는 상대가 좋아요. 저도 약간 집착이 너무 심한 스타일이랑 연애를 하게 되면 좀 빨리 지쳐버린다? 되게 공감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예. 이게 호불호가 확실한 주제라서. 네. 그러면 질문 끝났으니까 다음 옷 갈아입고 올까요? 네. 제가 또 너무 아니에요. 김재환이 가지고 있는 옷은 40벌. 가장 비싼 옷은 100만 원. 가지고 온 옷 중 제일 비싼 옷은 70만 원. 대략 맞는 것 같아요. 가진 옷은 50벌이고 가장 비싼 옷 지금은 30만 원이에요. 가져온 것 중 가장 비싼 거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코트가 20만 원이었나?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원래부터 관심이 없었던 건 아니고 재작년까지는 옷을 엄청 좋아했던 것 같아요. 사고 싶은 만큼 다 사봤어요. 옷을 항상 알아보고 네, 뭐가 맞아요. 나올 때마다 신경 써야 되고 옷을 조심하느라고 뭔가 활동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제 삶에서 굉장히 줄여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다 정리를 했고요. 네. 근데 그러고 나니까 인생이 좀 더 간편해진 느낌? 이재석이 가지고 있는 옷은 100벌, 가장 비싼 옷은 100만 원, 오늘 가져온 옷 중 최고가는 50만 원. 100벌 맞아요. 아니 뭐 세보진 않았는데 네. 그 정도 되는 것 같고 최고가라고 하면은 갖고 있는 코트가 하나 있는데 코트가 비싸잖아요. 코트는 120만 원. 오늘 갖고 온 옷 중 최고가는 80만 원. 그것도 코트인가요? 코트죠. 그렇죠. 네. 이재석의 전화번호에는 50명의 연락처가 있고 하루에 휴대폰을 4시간 쓴다. 가장 많이 쓰는 앱은 영상 어플이다. 영상? 네. 아 이거는 좀 많이 틀리셨는데 연락처를 잘 수정을 안 하게 돼서 쌓여있는 거는 한 2,000명. 하루에 휴대폰 되게 많이 해요. 한 2시간? 그리고 유튜브 제일 많이 쓰는 네. 앱이에요. 유튜브 어디 채널? 글램? 구독하셨어요? 죄송해요. 지한 씨 번호부는 300명의 연락처가 있고 하루에 2시간 이상 핸드폰을 쓰고 가장 많이 쓰는 앱은 유튜브. 다 들으셨어요? 저 몇 명 있을까요? 그 진짜 50명 정도 될 것 같아요. 가족 포함해서 50명이요? 네. 진짜 적다고 생각하시겠죠? 그럴 수도 있나요? 진짜 친한 사람들 아니면은 카톡도 잘 안 하거든요. 그럼 몇 시간씩 하세요? 핸드폰에? 한 시간? 다 합해서 이렇게 쪼개쪼개 쓰는 시간을 다 합했을 때 한 시간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앱은요? 근데 또 제가 SNS나 유튜브는 잘 안 보다 보니까 그냥 새로운 소식 뜨는 걸 그나마 계속 보는 어플은 지그재그는 가장 많이 쓰는 앱이 지그재그? 네. 제가 예전에 쇼핑을 많이 할 때는 오히려 안 썼는데 한 번에 이렇게 시킬 수 있거든요. 쇼핑에 쓰는 에너지를 줄여주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해서 저는 시간 낭비를 하지 말자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생각 없이 유튜브를 보는 게 매력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생각 없이 보내는 시간 자체를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전혀 아니고요. 실제로 SNS를 할 때 정말 생각이 쉬고 있나라는 생각을 해서요. 정말 쉴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말씀 듣고 나니까 조금 정신을 좀 차려야 되지 않나. 이제 마지막 옷 남았는데 그러실까요? 네. 아, 괜찮은가요? 귀여워요. 또 빨간색. 네, 빨간색 좋아하시네요. 외국인 소년 같아요. 옷이 편하니까 진짜 마음이 좀 편하네요. 사실 자주 안 꾸미거든요. 그래서. 김지아는 자기관리에 지출이 많은 편이고 한 달에 30만 원을 쓴다. 그리고 30만 원이요? 그리고 300벌면 만족할 수 있다. 맞나요? 자기관리가
배우는 거. 중국어 배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하는 거라면 맞는 거 같아요. 그거예요. 한 달에 한 120 정도 쓰는 거 같고, 제가 어디서 그 행복이 월 700까지 정비를 하고 이렇게 올라간대요? 700까지? 이렇게 표준 편차가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거기서부터는 무관하대요. 그래서 700 벌면 만족할 것 같아요. 거기서부터는 이제 돈 때문에 덜 행복할 일은 없으니까. 열심히 사셔야겠네요. 700 벌려면. 열심히 살고 있어요. 잘 되실 거예요. 기특해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요. 이재석은 옷에 지출이 많은 편이며 한 달에 총 200 쓴다. 500만 원 벌면 만족할 수 있다. 네, 옷에 제일 지출이 크고 한 달에 150 정도 쓰는 것 같아요. 1000만 원 벌면 만족할 수 있다. 뭐예요? 저한테 옷에 700 되게 많은 높은 목표처럼 해요. 오늘 김지아는 모든 질문에 100%만큼 솔직했다. 네, 100%만큼 솔직했어요. 오늘 이재석은 모든 질문에 100%만큼 솔직했다. 네, 진짜 솔직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오늘 입었던 네 벌의 의상 중에 가장 나랑 가장 맞는 옷이다라고 생각하는 옷으로 갈아입고 가시면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귄다면 땡땡땡 때문일 것이고 땡땡땡 때문에 싸울 것 같다. 천만에 이별까지 생각해보다니. 만약에 우리가 사귄다면 공통점 때문에 사귈 것 같고 공통점 때문에 싸울 것 같다. 어떤 공통점을 많이 느끼셨어요? 하고자 하는 일이 확실하게 있고 열정을 갖고 있는 게 대부분 공통점일 것 같고, 또 공통점 때문에 싸울 것 같은 거는 좋았던 것 때문에 이혼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비슷한 부분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사귄다면 인생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비슷해서, 그리고 추구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서 싸울 것 같다.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이 되게 비슷한 것 같고, 그게 뭐 남녀관계뿐만이 아니라 인간관계 전반에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 맞으니까 사귀게 될 것 같은데, 추구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살짝씩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너무 맞는 말씀 하셔가지고. 그쵸. 근데 싸우는 게 꼭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해. 네, 최종 평가 해주세요. 호감도를 떠나서 좋은 사람으로 대해 주신 것 같아서 저도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남자랑 아이컨택을 1대1로 한 게 1년 만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너무 떨고 그랬던 것 같은데 편하게 해주셔서 얘기 잘 했던 것 같고 진짜 즐거웠어요. 와, 이거 진짜 리얼이구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연락처가 31이었나요? 네. 네, 31번째로. 네. 네. 진짜인데? 아, 왔어요. 몇 살이고요?